제 이곳이 지금 옥상 정원입니다. 아, 여기 건물 옥상 화단인데요. 아, 지난해 이게 지금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들입니다. 지금 작년 이맘때 봤을 때 이 근처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올해 지금 근처를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가 됐는지 아니면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는지 정말 몇 마리 없네요. 예. 오늘 일요일 출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동안 기르고 있던 땅강아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있고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도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애벌레들을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이거를 오늘 미끼로 써볼까 합니다. 예. 그렇고요. 그리고 또 네. 예. 여기 주렁이 또 있습니다. 놓고요. 물러지지 않게 해서 우리 지렁이도 한 마리 있네요. 지렁이도 있고, 아이고, 꽃무지 애벌레. 애벌레가 지렁이들이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. 여기도 한 마리.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. 이렇게 세 마리. 어디 보자. 지렁이들이 다 어디 갔지? 이 녀석들, 땅강아지들이 진짜 다 잡아먹었나?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. 지금 나루토의 잠두봉 포인트 도착을 지금 했습니다. 대는 역시 릴 두 대만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. 물은 생각보다 지금 잔잔한 것 같습니다. 역시 다른 조사님들은 출조하신 분이 없고요. 근데 보니까 어제 혹은 오늘 오전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. 이 갯지렁이 지금 저기 버리고 가셨는데 아무래도 어제 정도에 출조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조사님인지 궁금한데요. 오늘 미끼는 이렇게 아까 채집한 지렁이하고 이 꽃무지 애벌레 이걸 미끼로 달아볼 생각입니다. 꽃무지 애벌레는 이게 우화 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5월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고요. 3월, 4월에 이렇게 채집이 되고, 이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자, 넣어서,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서, 이렇게 달아줬습니다. 네. 그리고, 옆에는, 지렁이를 달도록 하겠습니다.
잘 들어갔네요. 이렇게 교각적으로 던졌는데 방향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교각적으로 던졌는데 방향이 좀 잘못돼서 일단 네, 투척을 했습니다. 방울을 달고 네, 기대 또 기다리는 시간을 또 가져야죠. 네, 이게 약간 느슨한 것 같아서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. 조사님들이 이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잘 하시던데 제가 아직 그런 거에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, 예 된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예, 마쳤고요. 철새들이 날았고요. 예. 자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대는 이 루어를 좀 오래된 거긴 한데, 루어를 달아서, 예, 쏘갈이나, 베스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어 던진 거는 저쪽 교각 첫 번째 교각 두 번째 교각 사이로 저 자리는 밑걸림이 100% 100% 저 자리 던져서 루어 바로 뜯겼습니다. 밑걸림 뜯겨 가지고요. 예,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, 미끼 달아서 던졌습니다. 예, 두 대 던져놓고 예, 입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던진 지 두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방울 소리 딱 한 번 울렸는데요. 침질 타이밍 놓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리를 하류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다시 던졌습니다. 조금 밑걸림 때문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예, 이쪽으로 조금 예, 던졌습니다. 릴 입질이 없어서 루어로 교체를 하고 네, 하단에서 수척을 계속 첫 포인트 1번, 2번 교각 사이로 계속 투척을 했는데 역시 베스나 뭐 입질이 없습니다. 그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도전을 해 보고요. 올해 첫 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있을까요? 아직 4월 안 됐는데. 혹시 몰라서 한번 그냥 구경사보다. 아 예. 저 여의도 뒤쪽에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. 여도 쪽에 사람 많아요? 네, 저기 보니까 이쪽 코너로 오고 이쪽으로 지금. 아 저쪽에? 네. 뒤에 쪽. 아 저쪽. 네, 마리나 뒤쪽. 오. 거기서 여름에 많이 나오고. 여름에는 저기서 많이 나오고. 몇 명 나오셨네, 저쪽은. 네, 아, 그러시구나. 여기도 조금 나오셨네. 이쪽은 뭐, 입질 한번 딱 봤고요. 입질 한번 딱 봤고, 그리고 없습니다. 비가 와서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. 비가 내리고 있는데,
이 입질이 한번 와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다시 던져놓고 있습니다.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데, 이게, 예,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. 이 기대, 이 희망 고문. 정말, 예, 조사님들 참,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예,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예, 아무래도, 비가 떨어집니다. 예보가 많이 잘 맞네요. 예.